우리나라 19세 이상 여성 35%가 시도하고 있다는 다이어트.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이어트 열풍에 동참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하면 할수록 벗어나기 힘든 다이어트의 굴레. 잘못된 체중 감량은 오히려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살과의 전쟁이 한창인 수연 씨. 요즘 그녀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는데요. 아우, 살기가 힘드네.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살이 안 빠지고 근육이 빠졌나 봐요. 다른 데는 살이 안 찌는데 배로만 살이 가가지고 거미형 몸매처럼 된 것 같아서 거울 보기가 싫어요, 정말. 혈관질환이 생길까 봐 문제예요.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혈압은 살인자라고도 제가 이제 읽었는데 나도 모르게 질환들을 많이 유발한 것 같아요, 그걸로 인해서. 실제 체중이 줄었을 때 줄어든 체중의 35% 이상이 근육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. 또한 근육 감소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각종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. 무리한 다이어트는 우리 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몸과 신체 장기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근육이 감소하면 장기나 혈관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체중 감량.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을 지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근육을 지키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